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은총은 위에서 내려오고 여러분의 세계는 올라가죠. 그런데 분명히 인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있죠? 이 사람들은 각종 법칙을 만들어내. 만들어내는데 뭐를 못 만들었느냐? 영을 발견하지 못했어. 이해가요? 공을 몰랐다니까, 공. 1, 2, 3, 4, 5, 6, 7, 8, 9는 아는데, 1, 2, 3, 4, 5, 6, 7, 8, 9까지는 아는데, 0을 못 만들어낸 거야. 이 0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? 알겠어요? 누가 만들어? 인도. 동양에서 만들어낸 거야. 서양 과학에서는 0이 없었어. 동양에, 인도에서 영을 발견해내. 무슨지 알죠? 그래서 여기에 10이 있는 거예요. 맞죠? 이게 동양에서 발견한 거예요. 인간이 이 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. 여기서 영에다 곱하기 얼마나 무서워. 모든 영 곱하기 지구.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. 여러분 몸이 있죠? 0 곱하기 76억? 이게 뭔지 알아요? 무시무시한 걸 발견해낸 거야. 아니 0이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갖다가 곱하면 또 없어져 버려? 이해가 갑니까? 이걸 과학자들이 인정하겠어요? 아니 76억이라는 숫자가 0이 도대체 뭔데 곱하면 0이 되냐고. 이게 수학이야. 근데 이 수학이 무시무시한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. 그냥 어머 0에다 곱하면 다 없어지나 보다 이리 생각해. 그 0이 뭐여 도대체가. 이 0이 바로 영성이고 허야.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나타나는 이것이 인도에서 나타났고 인도 여자가 왕비가 공주가 우리나라 와서 거기 태어난 자가 나야. 무슨지 알지? 그러니까 이 영 앞에 이길 자가 없어. 그리고 아 동그라미가 쫙 있는데 영을 다 떼버리면 100억짜리 수표가 1원짜리가 돼버려. 맞아 맞아요. 아, 이 영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꿈도 꾸지를 않았어. 걔들은 하나 떠나서 하나면 두 개야. 뭐 두 개에서 네 개다 하면 여섯 개야. 요런 것만 보태기만 있고 빼기만 있지. 빼기는 그들이 이해해. 아 열 개에서 다섯 개를 빼면 오다. 이거는 걔들이 서양 사람들이 납득하는 거야. 그런데 10 곱하기 0은 0이다. 이거는 얘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. 아, 이 물질이 왜 없어지냐 이게 자기들이 재산이. 맞아 맞아. 아무리 네가 영주라고 하고 나라가 크다 하더라도 0이 나타나가지고 붙어버리면 제로가 돼버려. 0만 나타나면 전부 제로야. 이해가 가죠? 그러니까 0보다 무서운 게 있나?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0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공을. 응? 이해가죠?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이 이게 0이거든? 네. 이거는 1부터 9란 말이야. 이거는 늘려갈 수가 있고 이거는 늘리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. 애초부터 0이야 그냥. 그래서 지구인 76억을 0이 눈 깜빡할 사이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을 0이 이래 버리면 다 바뀌어. 이제 그 법칙을 조금 이해하죠? 0이니까 모든 물질한테 오고 가고 이런 게 필요 없어. 그냥 한 방에 다 전 세계 삼성 냉장고는
이렇게 되라. 그래 버리면 다 바뀌어. 한 방에 끝이야. 그 전파 속도가 0초야. 여기서 알래스카까지 바꾸는데 0초. 여기서 런던까지 0초. 시간, 거리, 공간 있나? 온도, 중력 없어. 알겠죠? 그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, 야, 우리가 권력을 못 잡았다. 대통령이 못 됐다. 뭐 억울하다. 이거는 다만 여러분의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야. 그거를 우리가 좀 참으면 거기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이미 들어갔다 이 말이야.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0이 곱해지면은 제로야. 오케이, 안녕. 오케이, 안녕.